네, 이번 시간은요,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유건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 계속 잘 달려오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대비 코스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58선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 2월 1일 그리고 2월 2일이죠. 가장 이번 주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 이벤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25BP 인상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리고 3월에도 25BP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너무 섣부른 기대 아니냐, 시장이 앞서간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미리 빠진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인하 기대감 발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월 한 달 동안 지금까지 19영업일이었죠. 19영업일 동안 1월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져 왔습니다. 1월 10일조차도 약 22억 규모로 아주 작은 규모로 순매도했는데요. 1월 한 달간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유는 한국, 중국 이런 이머징 시장으로의 그 자금 유입을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달러 약세, 여기에 더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져 왔던 과도한 주가 조정이 이 외국인 기환의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경기 침체 정도 그리고 각 종목별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수는 있겠으나 바닥은 통과했고 또한 신고가 종목의 수가 확대되는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현장님, 그 이번에 이제 FOMC 그 25BP 올리는 게 거의 99%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그 악재나 이런 걸로 이제 이슈 같은 걸 볼 때는 25BP 이상 나오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25BP를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BP 인상이 된다면 큰 쇼크가 오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네, 골프존이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골프존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설 연휴 기간 동안 서버가 마비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외에도 누적 가맹 점수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분기별로 QOQ 70에서 80여 개의 가맹 점수가 늘어났고 22년도에는 더 증가된 수치인 QOQ 100개 점포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2,100개 정도 누적 점포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QOQ 100개의 점포 출점 속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이 발생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동사의 매출이 크게 점프를 하고요. 또한 매 라운딩마다 스크린 골프 라운딩마다 수수료를 1,700원에서 2,000원 수취하게 되는데 가맹 점수가 늘어날수록 동사의 캐시카우는 더욱더 확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18년도에 점포수가 900여 개였는데요. 3년 만에 21년도에 1,768개까지 약 2배 CAGR로 31% 정도 성장했는데요. CAGR로 31% 성장하는 가운데 같은 기간에 매출액은 41% 성장했습니다. 이는 점포 수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정비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 게임을 이용하는 골퍼 외에도 GDR이라고 하죠.
골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레슨과 연습에 집중을 줄 시스템인데 GDR 매출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본업 그리고 캐시카우는 탄탄하게 성장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골프존 사업 현황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골프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올해가 원년이거든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이미 가맹 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BEP를 기대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으나 올해 매출액의 확대는 눈에 띌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온코스 골프 그리고 오프 코스 골프, 온코스 골프라고 하면 뭐 주로 필드에서 그 라운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 코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골프가 대표적입니다. 온코스와 오프 코스의 인구 규모가 거의 비슷한 시장이고요. 또한 오프 코스 같은 경우에 온코스에 비해서 유저가 훨씬 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프 코스 시장 안에서 골프존은 MS 탑 4위 안에서 시장 확대를 누리고 있고요. 올해 1월에 뉴욕 골프존 소셜 매장을 출점할 예정인데 미국 로컬 업체인 트론과 JV를 설립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관련 기술은 골프존에 공급하고 트론은 인테리어, 식음료 사업 등 운영을 담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골프존 아메리카에서 올해 뉴욕주에만 6개 매장을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가 그 향후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다소 저평가받고 있었는데 그 저평가의 이유는 뭐 국내 피카온 논란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한 포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외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확대된다면 실적 증가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확대에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7,200억, 영업이익 1,900억 수준인데요. 이는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차세대 시뮬레이터 기기인 투비전 플러스가 작년에 출시되었는데 비전 센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타고 플레이트까지 5개로 분할되어서 더욱 디테일한 경사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투비전 플러스 확대 시에는 컨센서스보다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영업이익 1,900억 수준의 PER로 따져본다면 5에서 6배 수준입니다. 그동안 골프존이 PER 밴드가 하단이 5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텐데 밸류에이션 하단에 머물러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이 확대될수록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동시에 이제 봄이 다가오죠. 봄이 다가올수록 첫 라운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미리 봄을 대비해서 겨울 동안 뭐 열심히 연습한 골퍼도 있을 것이고 첫 라운딩 대비해서 뒤늦게 클럽을 꺼내든 골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 전에 실내 연습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전략적 종목 오늘은 골프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권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